우리의 후손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 세대가 그들을 위해 무엇을 했고 조국을 위해 어떠한 일을 했느냐고 물을 때 우리는 서슴지 않고 조국 근대화의 신앙을 가지고 일하고 또 일했다고 떳떳하게 대답할 수 있게 합시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사 야, 전화 안 받아? 이 새끼 이거 잠수 탔네. 어떡하지? 어떡하긴 뭘 어떻게 쳐들어 가야지. 근데 문 잠겼잖아. 씨발 진짜. 야, 너 열쇠 없어? 그게 나한테 왜 있어? 알겠어. 나 전화 한번 더 해봐. 이 새끼 이거 분명 안에 있다니까. 잠겼어요? 아저씨, 여기서 사지 마세요. 알바생 월급도 떼먹고 사장 새끼가 질이 나빠요. 여보세요? 아, 미안한데 오늘은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아직까지 일 배우는 중이라서. 오늘은 안 된다니까. 알바생 된다. 끊어. 미안해. 손님 왔었어요? 아니야. 아, 다행이다. 아니 글쎄, 오는 날 버스가 멈춰가지고 제가 여기까지 뛰어왔다니까요. 제가 원래 지각을 잘 안 하는데 여긴 좀 심해요. 괜찮죠? 네, 괜찮아요. 일찍 오셨네요. 그냥 제 시간에 맞춰 왔어요. 이 동네 분이세요? 아니요. 그럼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여기서 일하던 친구가 소개시켜줬거든요. 잘 됐네요. 여기 손님이 별로 없거든요. 일은 진짜 어려운 거 없어요. 그냥 제 시간에 출근만 잘하면 돼요. 출근만. 저 오늘 늦은 거는 사장님한테 비밀이에요? 근데 어차피 이제 그만두시잖아요. 끝날 때 끝내더라도 좋게 끝내야죠. 아, 저 정산하는 법 좀 알려주세요. 아, 제가 안 알려줬어요? 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정산할 때는 이 버튼을 눌러가지고 금액 확인하면 돼요. 이 돈이 다 내 거라면 얼마나 좋을까. 돈 좋아해요? 돈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혹시 싫어해요? 아니요. 이렇게 정산 중에 손님이 들어올 때는
이 버튼 눌러서 계산하면 돼요. 한번 해봐요. 네. 5,000원입니다. 이봐. 네? 아니 아가씨 말이야. 저요? 지금 나 무시해? 왜 나갖고 설명하는 거야? 장사 이따위로 할 거야? 여기 사장 어디 갔어? 사장 나오라 그래. 뭐라고요? 네가 사장이야? 죄송합니다. 돈 벌기가 쉬운 줄 알아? 똑바로 좀 하자. 어? 세상은 실험이 아니라 실전이라고. 오케이? 정말 죄송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뭐예요? 뭐가요? 왜 사과했어요? 네? 원래 그렇게 미안하단 말을 쉽게 해요? 미안해요. 또 뭐가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해서요. 저 담배 한 대만 피우고 올게. 네, 다녀와요. 왜 이렇게 전화 안 받아? 언니 진짜 왜 이래? 구질구질하게. 다시 전화하지 말라 그랬잖아. 만나서 얘기하자. 내가 거기로 갈까? 몇 번을 말해. 우리 끝났다고. 지긋지긋하다. 언니도 언니랑 일했던 것도. 하나야. 애초에 여기 오는 게 아니었는데. 이제 다시 전화하지 마. 다 됐어요? 봐봐요. 어때요? 언니 진짜 예뻐요. 하나씨가 더 예쁜데요. 아니에요. 언니가 정말 정말 더 예뻐요. 진짜요. 제가 본 여자들 중에 언니가 제일 예뻐요. 알았어, 알았어. 그럼 잠깐만이야.
그렇게 많이 안 한 줄 몰랐어요. 정말 미안해요. 저 근데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왜 저한테 존댓말 하세요? 아, 불편해서요. 제가요? 아니요. 말 빨리 놓는 게요. 제가 불편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에요. 편해요. 제가요? 아니요.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게. 그렇다니 배고프다. 애인 있어요? 전 사람 좋아하면 안 돼요. 왜요? 곧 군대 가거든요. 얼마나 남았는데요? 3개월이요. 그렇다고 사람 좋아하면 안 되는 게 어딨어요? 마음이 그렇게 마음대로 되나? 기다리게 해야 되잖아요. 무책임해지는 거 싫거든요. 그럼 나 아까 기다릴 때 되게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겠다. 21분이랑 21개월은 다르잖아요. 뭐 다를 거 있나요? 오빤 21분 뒤에 뭐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글쎄요. 뭐 여기서... 21개월 뒤에는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왜요? 21분 뒤나 21개월 뒤나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 똑같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가요? 연애도 그런 것 같아요.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 1년 뒤에 어떻게 될지, 또 1분 뒤에 또 어떻게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지 않나? 그래도 사랑했던 순간만큼은 순수했으니까 끝이 오더라도 후회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100번 헤어져도 늘 안 헤어질 것처럼 다시 시작할 거예요. 손님 온다. 혼자 계산할 수 있으시죠? 네. 저 창고 가서 재고 목록표 좀 뽑아올게요. 아까 그 여자랑 무슨 얘기했어? 별 얘기 안 했어. 오디션 잘 봤어? 에휴, 다음 기회에 보재. 기회란 게 다음이 어딨겠어. 형, 널린 게 오디션인데 형이 내일 혹은 1년 뒤에 어떻게 될지 또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 100번 떨어져도 늘 붙을 거란 마음으로 하다 보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거야. 난 형 잘 될 거라 믿어. 으이그, 그래, 고맙다. 형, 그 말 아직 유효해? 무슨 말? 형이 나 기다려줄 수 있다고. 고작 21개월을 못 기다리겠냐? 너 혹시 다른 사람 생긴 거 아니야? 사랑해요.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 저 딴 놈들한테 눈길도 주면 안 돼. 난 너만 믿고 기다릴 거니까. 저기요, 이거 500원 되는데.
네, 사장님. 저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빨리 가봐야 되는데 다음 알바생이 안 와서요. 그래도 확인하시면 한 번만 전화 주세요. 네, 사장님. 전화했었지? 저 오늘 오디션 때문에 빨리 가봐야 되는데. 다른 알바생도 없는데 가긴 어딜 가. 아니 근데 그래도. 지금 나가면 알바비 없어. 그렇게 알아. 사장님. 저기요. 네. 저희 이거 1,000원 됐는데. 아, 돈으로 바꿔드릴까요? 아니요. 그냥 즉석복권으로 두 장 주세요. 네, 여보세요? 이현수씨 어디세요? 아, 네. 지금 가고 있어요. 아, 길이 좀 막혀서요. 좀 있으면 현수 씨 차례인데 안 보이셔서요. 아, 거의 다 왔어요. 신호 떨어지면 금방 도착해요. 예, 빨리 네. 오세요. 아, 저기, 죄송한데 네? 다른 분부터 먼저 보시면 안 될까요? 아, 그건 좀 어렵고요. 네, 빨리 갈게요. 죄송합니다. 네. 돈 없으세요? 돈 없으면 꺼지세요. 그게 내가 여기서 배운 룰이니까. 서울 촌놈도 아니고 여기서 돈이 제일 중요한데 돈 없으면 내가 왜 당신 꼴을 보면서 일하고 있겠습니까? 200원이 모자라서요. 1,200원이에요. 다음에 다시 올게요. 돈 없으세요? 돈 없으면 꺼지세요. 그게 내가 여기서 배운 룰이니까. 서울 촌놈도 아니고. 아니, 돈이 없은데 내가 당신 옆에서 왜 일을 하겠습니까? 별게 다 지랄이야. 별게 다 지랄이야. 돈 없으면 꺼지세요. 돈 없으면 꺼지시라고요. 저기요. 아, 또 되셨어요. 아니 손님한테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 돈 있어요. 이거 대본 연습한 거예요, 대본. 근데 또 되셨어요? 아니요, 꽝이에요. 그냥 새 거로 하나 더 주세요. 저는 네, 여보세요. 이현수씨 오고 계세요? 아, 지금 버스 내렸어요. 금방 도착해요. 빨리 오셔야 되는데. 네, 죄송합니다. 네, 금방 갈게요. 네. 복권 하나만 더 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손님. 복권이 다 떨어져서. 네? 아니 아까 여기 복권 있었는데. 종교. 네. 혹시 종교 있으세요? 아니 종교 없는데요. 그러면요 이거 좀 버려주세요.
이현수 학생. 네네네. 네, 좋은 말씀 전해드리러 왔어요. 아, 죄송한데 저 물건 안 쓸 겁니다. 지금 가봐야 되거든요. 예수 믿어요? 예수 믿어요. 예수 믿어요. 다른 예술 거예요. 네, 저희 예수님이 이거 천국 가세요. 네. 제가 안수기도 해드릴게요. 아, 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현수 학생을 위해서 기도드리옵나이다. 더운 날씨에도 편의점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이현수 학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총 내려주십사 우리 현수 학생 원이요. 원 몇 밀리 드릴까요? 원. 원 1밀리요. 에세. 아, 에세. 에세 몇 밀리 드릴까요? 원. 에세. 존재인가 하나인가? 어려운 질문이에요. 에? 에세 라틴어 원이 뭔지 알아요? 아, 저기 손님 물건 안 사실 거면 제가 지금 나가봐야 되고. 존재가 된다. 에세 원은 하나의 존재가 된다. 그리고 여기서 존재란 근원적인 일자 더 원인 거고요. 그러니까 더원 드려요? 고대 철학자 파르메니데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존재는 하나다. 있는 것은 있는 것이고 없는 것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유란 곧 존재하는 것이면 무는 없기 때문이래요. 삼각김밥이 상하면 삼각김밥이 아니게 되는 걸까요? 삼각김밥이니까 상하는 걸까요? 상하니까 삼각김밥일까요? 감각세계는 생성 변화하는 세계에 부질없는 거, 우린 변하지 않는 존재, 불변한 영화 존재를 추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삼각김밥의 존재 본질 실체, 이데아는 하나예요. 존재가 하나라면 인간은 무엇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지 알아요? 근원적인 일자 바로 절대자예요. 인간이 절대자를 동일시한 욕망 곳곳에서 발견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존재의 현현을 종교에 의탁하려 하니까요. 하지만 구원은 가능할까요? 스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지금? 원한다? 무엇을?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레종 데트르? 레종! 레종 드려요, 레종! 충족 이율이라는 게 있어요. 존재하는 모든 거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당신하고 나하고 우리 모두는 존재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태어나서 죄송해하지 말아요. 우리 모든 존재할 이유가 있는데 문제는 인간의 이성이에요. 사람들은 그놈의 이성 때문에 스스로에게 답변 불가능한 질문을 던져서 스스로 괴롭게 해요. 일체의 체험에서 아프리로 독립해 경험의 보편적 형식으로서의 순수 이성 개념을 내부에 가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레종 데트르. 아니 그러니까 뭐 블랙 드려요? 신플라톤주의자인 플로티니스는 인간의 이성 너머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고, 그것에 의해서 절대 존재를 회귀 근원질자 하나 될 줄 믿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성의 마지막 한 걸음, 그 너머에 또 다른 세계가 뭐가 있다, 인간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여기요. 결국에 진리란 추악한 거예요. 인간이 이성에 의해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예술이 있는 것이다라고 니체가 말했어요. 니체가. 니체가 담배를 살아왔다면 아마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Man, always remember love because of romance over. 말보로 하나 주세요. 레드 드려요. 뭐 라이트 드려요. 레드의 라틴어 원이 뭔지 알아요? 2,700원 맞죠? 네. 잠깐만요. 동전이 좀 많아가지고요. 아유, 돈 없으면 꺼져! 태어나서 죄송해하지 말아요. 즐거웠습니다. 네, 여보세요.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아니, 안 올라오셔도 됩니다. 아, 왜요? 저 진짜 준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꼭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아, 기회는 이미 드릴 만큼 드렸고요. 저희랑은 인연이 없는 것 같네요. 네. 근데 시간 약속 기본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럼 다음 기회에 뵙겠습니다. 기회 드렸잖아요. 준비 많이 하셨을 텐데 지금으로선 제가 뭘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네요.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다른 좋은 작품. 여기 비타철 없나? 방동권 500원 있는데.
아이씨. 얼마 전에 그 방금 최수부 사장 뒤졌다 카드만. 그럼 많은 말. 다 뒤졌구나. 스티브 잡스도 최장하거나 뒤졌구나. 삼성 인간이도 막 비리비리 하고, 응? 계산. 뭐죠? 그 짝에서 누구 이런 거 마시고 그랍니까? 1650원입니다. 잔돈 니 써라. 이름이 뭐고? 전화번호 뭐고? 10원 모자라는데요. 아 그러나 의상으로 달아 놓이소. 김정은이한테 갚아달라 카든가. 빨갱이 새끼. 계산. 5,010원입니다. 이게 뭔지 아나? 모르나? 이 오빠야가 이거 어떻게 쓰는지 알려줄까? 지금 성희롱 하시는 겁니까? 아, 성희롱이란 말도 아나? 아니 그게 아니고 내 걱정이 돼가 그렇게 하지. 여는 그 낙태 이런 거 다 불법이거든. 에이, 나하고 하기 싫으면 그 이거 남자친구랑 같이 써도 되고. 아저씨 몇 번이나 할 수 있는데요? 이 아이씨는 말이지 억수로 잘한다. 진짜로 잘한다고. 좆빠지게 잘하지. 어때? 이 바나나 맛 같이 한번 볼까? 니가 안 할 거면서 그 와 물어보는데 너희들 그 항상 말만 그러지. 됐다 마 차프라. 일 없습니다. 아이고 됐다 마 나도 일 없다. 왜 안 와? 붙잡아. 야, 큰일 났다. 야,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 큰일 났다. 야, 나 진짜 안 올랐겠는데. 무슨 얘긴데요? 지금 전쟁 나게 생겼대. 누구네 나라에서 지금 핵폭탄 발사한다, 아이가. 왜 안 와? 그 빨갱이 새끼들 뭐 전쟁문에 미친 새끼들처럼. 그 새끼들 다 싸그리 내려와서 지금 전쟁 난다고.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니 야 근데 니 손님 왔는데 뭐하노? 인사 안 하나? 어서오세요 손님. 누구네 나라 그 빨갱이 새끼들 그거 왜 그러냐고. 응? 평화통일 무신? 빨갱이도 군상이 지금 그 빨갱이 새끼들 그냥 싹 다 내려오면 그냥 한순간에 싹 다 죽는 거야. 내 같은 그 무고한 사람만 먼저 그냥 죽는 거라고. 제일 처음에 여자들 길바닥에서 막 강간당하고 그런다. 콘돔 같은 거 절대 안 쓰고 애들 어떡할 건데? 어? 람보르기니 하나 주세요. 에? 아, 네. 보소. 내가 먼저 왔는데. 여기 화장실 어디예요? 저기 문 열고 들어가면 화장실이에요. 네. 계산 좀 이따 할게요. 저기 그 약을 처먹었나? 저 상태 와 저러노? 저. 근데 저런 싸가지 저 새치기를 대놓고 하고 저. 이런 저런 손님 맞나? 아 됐고 그. 이거 전쟁 나면은 어느 편 할기가? 북한이라면 어쩌실래요? 야보래 이카니까 네 안 된다는 기다. 한번 빨갱이 끝까지 빨갱인 게야. 우리 아버지가 그랬다. 왜 우리 세금으로 니들 빨갱이 먹이 살려야 하냐고.
저도 여기서 똑같이 세금 내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아이고야, 님 참말로 좋겠대. 북한에 이기면 북한 사람 하면 되고 남한에 이기면 거기 처 앉아갖고 매니큐어나 처 바르고. 왜 생각하노? 생각 많습니다. 그게 아니고 내 말이다. 네, 왜 생각하는데? 어이없나? 네 지금 나 비웃나? 와. 돈 있습니까? 아 지금 여기서 그 돈 얘기가 왜 나오는데? 돈 없으면 얼른 꺼지세요. 그게 내가 여기서 배운 룰이니까. 사지도 않을 거면서 왜 이리 껄떡거려? 완전히 손물이네. 돈이 뭐 금방이 중요하나? 서울 초원 놈입니까? 여기선 돈이 제일 중요한데? 돈 아니면 내가 여기서 왜 당신 꼴 보면서 일하고 있겠습니까? 그건 날도 더워 죽겠는데 별게 다 지랄 연병인데. 야, 자. 내 돈 있거든. 이 꺼마라 산다. 됐지? 나 이제 손님 맞지? 껌 700원. 이전 외상값까지 해서 37,710원 되겠습니다, 손님. 아이고, 내가 그 37,000 갖다 줄게. 내가 그 없을까 봐. 내 집에 있다고. 내 갖다 줄게. 기다려봐. 그냥 나가시면 안 되는데요. 아, 아니 그게 아니고 내 지금 신용카드가 그 마케가 내 돈 그 다 갖다 준다고. 신용 불량자에게 외상은 안 되는데요. 야 이 씨발아, 내가 신용 불량자인데 네 뭐 나한테 지금 보태준 거 있나? 어? 잘 알지도 못하는 년이 씨발 와서 씨부리고 지랄이 너. 아니 돈도 안 내고 물건 집어먹으면서 왜 되려 성입니까? 야 이 족같은 종국 빨갱이 년아. 나 이제 북한 사람 아닙니다. 지랄하네. 너희들 씨발 북한에서 쳐 내려올 때 그 중국으로 다 임신면에 당하고 이 개같은 년 더러운 년 씨발 년아. 더러운 남조선 거지 새끼가 어서 아무 말이나 짓거리나. 이제 경찰 올 테니까 당장 꺼지라. 당장 나가라. 내 마음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나가라. 미안하다. 미친 새끼. 나가라.
우리 만난 적 있죠? 네? 아니요, 그런 적 없는데. 있을 텐데. 기억해봐요. 언제 만났는데요? 집에서요. 기억 안 나세요? 아, 제가 기억력이 좀 안 좋아서. 사실은요, 아직도 거기에 있어요. 거기가 어딘데요? 당신 집. 아, 뭐야? 아, 놀라! 아, 난 또 술 처먹고 실수할 줄 알았네. 아, 이것 좀 맡아주세요. 죄송한데 저희 물건 보관 같은 거 안 하는데. 곧 누가 찾으러 올 거거든요.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 아무한테나 주시면 안 돼요. 꼭 아무것도 안 사는 사람한테 주셔야 돼요. 약속. 뭐야? 화장 시키잖아. 여기 누가 맡긴 거 없습니까? 이거 아무한테나 주시면 안 돼요. 꼭 아무것도 안 사는 사람한테 주셔야 돼요. 아, 혹시 아, 여기 있는 거는 다 택배 상자들이고 누가 맡긴 건 없어요. 아니, 없다고요. 알았습니다. 뭐 제가 착각했나 보죠. 아이, 정신 나네요. 혹시 이 여자 본 적 있어요? 간척? 아유, 몰라요, 저는. 혹시라도 보게 되면 010-4876에 35... 번호 홍보라서? 이리 신고하세요. 와, 와, 나 진짜. 아, 씨발 짭새 존나 재수 없었지. 아이씨. 요즘 세상에 무슨 간첩이냐, 궁신들아. 귀찮게 이게 뭐야? 아무것도 안 사는 사람한테 주셔야 돼요. 하셨네요, 저기.
계산 하고 드세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나는. 갈 거 없나? 그거 어제 다른 할아버지가 다 챙겨왔어요. 아, 할머니! 잠깐만요. 할머니, 이거 할머니 가지세요. 갑자기 이건 왜? 여기 아무것도 안 들었나? 저도 몰라요. 그런데 꽤 무거워. 나는 부담스러운데 나는 여태까지 아무것도 안 들은 것만 가져갔거든. 부담스럽네. 응. 헤이, 바이바이. 여보세요? 저예요. 누구신데요? 저 기억 안 나세요? 누구야? 저라니까요. 아! 아, 뭐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이제 기억해주니까 섭섭하네요. 아니에요.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정말로. 저기, 이 상자 직접 찾으러 오시는 거죠? 아닌가? 사실은요, 저 지금도 거기에 있어요. 거기가 어딘데요? 바로 옆에 있잖아요. 아, 또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여기요, 여기. 여보세요? 그래요, 찾았어요? 꿈 아니야 이거? 어딜 만져 이 변태 새끼가. 뭐야? 너 시발 너 대체 뭐야? 이제야 제가 궁금한가 보죠? 야 너 나와. 나와서 얘기해 미친년아! 당신은 싸가지도 없고 말버릇도 너무 없어요. 이제 그 입 다물자. 야 네가 나에 대해 뭘 안다고. 아 이제 조용하다. 너무 좋다. 이렇게 딱 1분만 있자. 소용없어. 어차피 넌 이제 상자 속으로 들어갈 거니까.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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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나온다, 씨발년아! 넌 뒤졌어! 안녕. 야, 이거 뭐야? 아, 왜 이렇게 어두워? 아, 장난 그만하고 꺼내! 꺼내줘! 꺼내달란 말이야! 야, 야 뭐야? 야, 어디로 가는 거야? 거 아무도 없슈? 아이 뭐야.
잠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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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겼어요. 아, 아직도 잠겼어요? 잠겼어요. 아, 배고파 죽겠는데. 아. 오빠 어디야? 여기 편의점 문이 잠겨가지고. 알았어, 이따 갈게. 아따, 이 양반 진짜 어디 간 거야 이거? 아씨, 왜 안 오고 지랄이야 지랄이. 화장실 갔나? 잠겼나요? 잠겼잖아요. 전두환 사장님 어머님 되시죠? 지금 가게 앞인데 영업 안 하세요? 문이 잠겼는데요. 전두환 씨 연락 안 됩니다. 제가 곧 퇴근 시간이라 빨리 와주셨으면 합니다. 만나서 말씀드릴 테니 일단 오시죠. personal bankruptcy last year after his business went bad has been awful. For Ron Short, declaring personal bankruptcy last year after his business went bad. For Ron Short. For Ron Short. For Ron Short. For Ron Short. Declaring personal bankruptcy last year. Declaring personal bankruptcy after his business went b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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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s been awful. Has been awful. Has been awful. Has been awful. For Ron Short, declaring personal bankruptcy last year after his business went bad has been awful. For Ron Short, declaring personal bankruptcy last year after... For Ron Short. For Ron Short. For Ron Short. For Ron Short. Declaring personal bankruptcy last year. Declaring personal last year. Declaring personal bankruptcy last year. 예. 오셨어요, 회장님. 아, 일하라고 뭐 하고 있냐고. 일하고 있는데요. 너 지금 이게 일하고 있는 거야 이게? 응? 아니 그리고 이런 걸 이렇게 시끄럽게 틀어놓으면 어떡하냐고 지금. 이어폰 끼면 손님 오는 거 못 들으니까요. 야, 너 그럼 지금 내가 여기서 들어오는 거 들었니? 응? 아유. 그러니까 여기 왔으면 이런 거 말고 일만 해야지 일만. 아니 여기가 무슨 어학원이야 여기? 당장 먹고 이거. 야, 일본에서는 응? 자기 일 시작하면 캐빈에서 자기 핸드폰이랑 책이랑 싹 집어넣고 일만 한단 말이야, 일만! 응? 걔는 알바라도 자기 프로정신이 있어요! 너 일본 가봤어? 아니요. 이거 봐. 이러니까 네가 지금 취직이 안 되는 거야! 네. 잘하자, 응? 좀 제발 네 일이라고 생각하고 좀 적극적으로 좀 한번 해봐 좀. 네. 아, 얘 애가 왜 이러냐? 아. 얼마나 좋냐, 응? 시간 대충 때우면 돈 따박따박 나오지. 에휴, 진짜 네가 너무 부럽다, 부러워.
웃지 마 인마. 너 저기 이거 열어가지고 여기 매장 다 정리해놓고 여기 저기 있는 거 저기 박스들로. 알았어? 네. 이거 그만 덮고 이제 좀. 네. 아프가니스탄, just becoming a mother is most dangerous thing. One of the most dangerous things. One of the most dangerous things. One of the most dangerous things for a woman. One of the most dangerous things for a woman. In Afghanistan, just becoming a mother is one of the most dangerous things for a woman. In Afghanistan, just becoming a mother is In Afghanistan, just becoming a mother is one of the most dangerous things for a woman. 어서 오세요. 나쁘게 사고 드셔야 된다기네. May I help you? 네. I hear that in Afghanistan, just becoming a mother is most dangerous things for a woman. In Afghanistan, just becoming a mother is most dangerous thing. Don't talk to me, don't annoy me. This is fucking racist, okay? Fucking racist. Fucking? Yalla, yalla, why lo samahtu? Yalla, see him, yalla. We are not from Afghanistan. Oh my God. You're those. Are you okay? Look at this. Yes. You are so beautiful. How much? May you hurry up? Belly, belly. How much? Okay, wait. 8,300 won. How much money is that? 이 In Afghanistan, just becoming a mother is one of the most dangerous things for a woman. It's too bad. I didn't have to ride through line. Oh, honey, but you don't want to wait in that long line, do you? Yes, I know. Where are the drinks? Mommy, guess what? Yes, honey, what is it? I've got a mail from Jessica. Oh. She's in Paris right now. Oh. She even went to Uber yesterday. Uber? Where are we going for our vacation? Wherever you want to go. Uber sounds good. Let me talk to Dad about it, okay? Yeah, how about Africa? Africa's too dangerous. Mom, this is new. Can I please try? Oh, honey, you know it's not good for you. It's artificial strawberry. I know, but just this one time, please. All right, just this once. Don't tell your dad. Hi. Where are you from? May I help you? 계산해 주세요. 아, 네. 저 사진 나왔습니다. Here you go. Thanks, Mom. You're the best. I know. Anything for my sweet baby. Let's go. 영수증
Candy. 어서오세요. 你看完那 Candy 东西单了吗？啊，我看了。那脸上有个像爸的那女人呢？是啊，不过知道金润的是什么吗？什么？Cuando acabo de llegar a Corea tenía mucha sed y fui a la tienda y la señora que trabajaba ahí tenía una cicatriz así de grande. 什么？那她在那里上班的哟？Pero no sé, no hay mucha gente con cicatriz así, ¿verdad? 真是有趣的国家呀！哎，哎。Interesting, interesting. 你们没有草莓味呢？No sé, solo hay de banana. ¿Quieres banana? 我不喜欢橡胶味儿。Pero me dijeron que es muy bueno. 你跟谁用过橡胶味儿啊？Candy, 啊？ ¿Qué te pasa? 你快说，你谁用过？ No es así, 你别说谎啊！ No es así, ¿qué te pasa? 去。Candy. 别碰我。希望你的。对，他给买的什么 ？Strawberry. 对 ，strawberry。Huh. Of course. Please wait. Wait. 哎，你快说呀！我先用过。Forget like to strawberry candy. 你干哈呀？不是这个，两个大傻子。Candy, candy. 손님이 아니라 알바 구하러 왔는데요. 어려 보이는데 고등학생 아니에요? 아닌데요. 몇 살인데요? 저 18이요. 뭐? 18이요. 신분증 줘봐. 여기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학생 맞네? 아닌데요. 학교 안 다녀? 네. 학생이 학교를 안 다니면 어떡해? 야, 그거 18이 뭐냐, 18이. 어른한테. 18, 이렇게 말해야지. 학교에서 안 배웠어? 저 그만뒀는데요. 네. 그래서 형님 이거 2+1 한 병 더 가져오세요. 아, 그렇습니까? 그만두고 뭐 하는데? 저 글 써요. 글? 야, 아저씨가 충고하는데 공부란 다 때가 있는 법이야, 임마. 지금 네 나이는 학교에서 공부할 때지. 글 쓰는 게 이게 돈이 되니? 네. 야, 네가 지금 인생을 몰라서 그래, 임마. 그리고 알바를 구하러 왔으면 정중하게 말해야지. 에? 그렇게 실실 웃으면서 말하면 네가 나라면 너 같은 애 쓰겠니? 웃지 마, 임마. 어린이 말인데 자꾸. 아니, 난 학생 마음에 안 들어. 딴 데 알아봐. 신바지기 저 새끼가 저게 돼 이씨 불쌍한 정식이지 저 씨 2+1 행사 상품입니다 2,400원입니다 이거 하나 드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사장님이 참 양심적이시네 네. 근데 왜 알바도 안 쓰시고 직접 요즘 애들 못 믿죠 책임감도 없고 돈만 밝히고 장사는 좀 되세요? 그때 그렇죠. 요즘 경기가 워낙 안 좋잖아요. 에이, 저희도 손님이 또 끊겼습니다. 저기 횟집 사장님이시죠? 예, 사장님. 종종 회식하러 오세요. 네, 잘해드릴게. 예, 고맙습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예, 안녕히 가세요. 사장님, 우리 이 난관을 잘 이겨냅시다. 파이팅! 아, 예. 파이팅!
아, 근데 이거 뭐 파는 거 아니죠 이거? 네? 네. 우리 뭐 별일 없었죠? 그럼요. 제가 여기 딱 지키고 있는데 별일 있겠습니까? 혹시 이거 들어온 물건들 다 확인해 보셨어요? 네, 확인했습니다. 나 안 맞는데? 안 맞아. 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뭐예요? 새우깡 유통기한 지난 것도 폐기한 거 맞죠? 아니, 과자는 폐기물품 자체가 아니죠. 이게 유통기한이 얼마나 긴 건데. 아, 폐기하는 건 줄 알고 하나 먹었는데. 제가 계산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됐어요. 저기, 다음부터 안 그러시면 되죠, 뭐. 아이고 요즘 재고가 잘 안 맞고 그러는데 좀 확인 좀 잘 좀 해주고 그러세요. 이거 다 돈이거든요. 이거 안 맞으면 제가 다 본사에다 갖다 바쳐야 돼요. 예, 잘 알겠습니다. 엄마. 그게 미자 엄마가 돈 언제 줄 수 있냐고 해서. 아,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다. 그 옆에 내가 아니, 자꾸. 엄마. 좀만. 아, 나 좀 있으면 돈 나올 때 있단 말이야. 이제 장사가 좀 되니? 잘 될 리가 있나요? 여기 전기세 내고 임대료 내고 애들 인건비 빼고 나면 나 하나도 남은 것도 없는데. 아, 그리고 매일 본사에 보내야 될 돈이 얼만데. 에이, 거지 같은. 그럼 네가 돈 나올 때가 어디 뜨는 거야? 그런 거 있어요.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쉬세요. 알바생 쓰지 마. 그냥 내가 한대도. 엄마가 여기서 어떻게 일을 해 그 연세에. 아 그리고 여기 나이 많은 사람 있고 그러면 손님도 싫어한단 말이야. 그래? 네. 쉬세요. 사장님 어쩐 일로 또 오셨네요. 사장님 얼굴 보고 싶어서 왔죠. 사실은 저 직원들 주려고 아까 마신 꿀물 좀 몇 개 가져가려고 들렸습니다. 아, 예, 가져가세요. 네. 자, 이렇게 하면 네 개만 계산해서 4,800원 맞죠? 두 개는 서비스. 잠깐만요. 아, 이거 계속 2 플러스 1으로 나가신 거예요? 예, 뭐 잘못됐습니까? 아니 여기 7월까지라고 써있는 거 이거 확인 안 하셨어요? 아니 7월까지면 왜 저 그냥 바꾸게 되면 뜨길래. 아 이거 본사 애들이 종종 이런 실수한다고 좀 제발 잘 확인해가면서 하라고 제가 말씀 몇 번을 드렸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아, 예. 7,200원입니다. 아니 여기 아까 사장님이 2+1이라고 아까도 그렇게 사갔습니다. 아까도 그렇게 사가셨다고요? 예.
아, 저 손님 죄송한데 이거 저기 지금 행사 끝났어요. 그래서 7,200원 주셔야 돼요. 아니 그거는 사장님 입장이고요. 판매 시책이 중간에 바뀌었는데 소비자한테 고지가 안 됐으면 소비자가 알고 있는 대로 파셔야죠. 아니 그 장사 하루 이틀 하십니까? 저도 장사해봐서 압니다. 이러시면 안 되죠. 예, 죄송합니다. 예. 저, 드리세요. 저 4,800원 드릴 수 없는. 안 사요. 아이씨나 많이 사서 드세요. 뭐야 씨, 사람 가지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며칠 가지고 짜증나게 씨. 새우깡이 썩냐? 썩어! 면접 결과 안내입니다. 응시하신 접수번호를 눌러주세요. 접수번호 050033님의 면접 결과입니다. 이번에는 아쉽게도 탈락하셨습니다. 지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 번 들으시려면 1번을 눌러주세요. 처음으로 돌아가시려면 2번... 3,650원입니다. 어, 이거 얼마인데요? 이게 800원이고요. 이거 지금 원 플러스 원이라서 하나 더 가지고 오실 수 있어요. 어, 그럼 이거는요? 이게 850원이고요. 그리고 이게 1,000원이에요. 이거만 계산해 주이소. 아니 내 거보다 훨씬 더 비싸네. 날짜도 어저께 있거든만. 이거도요. 1,600원입니다. 어, 시우야. 밥 먹나? 엄마, 지금 밥 먹어야지. 응. 오늘은 맛있는 밥이랑 반찬이 많이 나왔네. 어. 그래서 엄마 기분이 너무 좋다. 그러지? 아, 아들 사랑한대. 아. 아 뜨거라. 아 뜨거네. 아이고, 아이고 뜨거버리.
농협은행. 답변하기 힘든 질문입니다. 농협은행. 어려운 질문입니다. 농협은행. 비밀번호를 눌러주십시오. 고객님의 현재 잔액은 35,479원입니다. 다시 한 번 누르시려면 1번을 처음으로... 공휴일인데도 편의점은 문을 닫는 법이 없네. 어? 편의점은 쉬는 날이 없어요. 아이고 이런 날도 좋은데 아가씨는 애인이랑 친구랑도 안 놀고 참 고생이 많다. 제가 애도 아니고 돈 벌어야죠. 아유 젊은 아가씨가 억수로 열심히 사네. 어? 그래. 아이고 그래. 복 받아요. 저 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왜고? 네. 아이고 내가 이 어느새 먼저 나가야 되는데 왜 어느새 먼저 나가냐? 아이고 내가 이래 정신이 없다. 1,400원입니다. 놀랬지? 아니에요. 네. 거스름 좀 받으시고요. 여기 휴지 어디 있어요? 네, 휴지 저기 위쪽에. 네. 여기? 저 얼마예요? 15,600원입니다. 아, 왜 이렇게 비싸? 우리 동네보다 훨씬 비싸네. 아이 뭐예요? 계산 안 해주고? 사줄 거예요? 할 수 없지만. 2만 원 받았습니다. 현금 영수 좀 해드릴까요? 네, 거스름 돈 4,400원 받으시고요. 현금 영수 좀 해줘야지. 현금 안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언제? 아니 요즘 그거 기본 아니야? 현금 영수 좀 그 말을 해야 해주나? 학생 그리고 말투가 왜 그래? 그럼 해드릴게요. 해드리는 게 아니지. 그건 당연한 거야. 그거 내 권리라고. 전화번호 어떻게 되세요? 01-99390438. 처리 되셨습니다. 여기 화장실 어디야? 없는데요. 왜? 원래 편의점에 화장실이 없어요. 아, 원래 없는 게 어딨어. 학생 쓰는 데 있을 거 아니야. 안 싫으면 싫다 그러든지. 어? 금방 들통나 거짓말을 왜 하고 그래. 학생은 어디서 싸? 여기서 싸? 그럼 여기서 하나 싸봐. 어? 여기서 싸보라고. 어? 방침이 외부인 출입 금지라서요. 그리고 저 학생 아니거든요. 외부인이라니. 나 여기 손님이야. 여기 서비스가 왜 있다고야. 아유 진짜 급해 죽겠네. 아줌마 여기 진짜 화장실 없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아유, 됐어 됐어. 내가 지금 학생하고 싸울 시간 없거든. 이거 환불 처리해줘. 내가 지금 화장실 때문에 이걸 샀는데. 알겠습니다. 아유 죽겠네. 아우 아유 왜 이러지? 학생 나 지금 줄일 셈이야?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이봐요 학생. 지금 일부러 그러는 거지? 어? 아, 빨리 좀 제발. 나 지금 나갔다 올 테니까 환불 처리 좀 해놔. 아 죽겠네 진짜. 안녕하세요. 일이 많이 힘들죠? 짜증 많이 나 있네. 아니요. 아 이거 귀엽네. 매대에 삼각김밥도 없던데 안 파나? 재고가 아직 안 들어와서요. 아, 사장님이 주문 안 하셨어요? 하셨는데 좀 늦게 하셔서요. 아, 죄송합니다. 재고 관리를 잘 안 하나 보네. 뭐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손님 아니잖아요. 손님이긴 한데 손님은 아니에요. 그럼 누구예요? 뭐 가끔 오세요. 저 마크는 소주 드시러. 편의점에서도 소주를 키핑해줘요? 뭐 키핑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뭐 한 번에 다 못 드시니까. 지금 이게 웃을 상황이에요? 죄송합니다. 사장님이 노숙자 오는 거 모르시죠? 사장님이 허락하신 건데요? 사장이? 아이고, 아이고 참. 예, 서리점 점주님 맞으시죠? 본사에서 나왔습니다. 예, 근데 좀 엉망이네요. 여기 재고 관리도 안 돼 있고, 그리고 알바생도 손님 서비스가 불성실하네요. 이상한 사람들 막 기웃거리고. 경고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아, 여기 보니까 무단으로 야간 영업 신고도 몇 차례 있고 알바생 임금 미지급 신고건까지 신고가 여러 차례 들어왔었네요. 계속 이러시면 계약 해지인 거 아시죠? 지켜보겠습니다. 상처만 없었어도 낫겠는데 손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수고해요. 네 사장님. 야! 너 뭐야? 너 일을 어떻게 하길래 본사에서 전화가 와? 네 아니 됐고! 너 당장 문 닫고 나가. 내가 뭐 너 그따구리 일하라고 시간마다 돈 따박따박 챙겨주는 줄 알아? 사장님이 직접 보신 것도 아니잖아요. 왜 한쪽 말만 듣고 그러세요? 뭐? 본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안 봐도 뻔한 거 아니야! 너 같은 애랑 일 못하겠으니까 당장 나가. 네. 잘 됐네요. 저도 어차피 여기서 평생 일할 것도 아닌데. 아 됐어! 너 내 해고니까 당장 문 닫고 꺼져! 사장님! 뭐? 열심히 일한 사람 이렇게 뒤통수 치시면 뭐 인마? 아무도 사장님이랑 일 같이 못해요. 아니 뭐 이딴 게 다 있어. 일 있는가 봐. 저 지금 잘렸어요. 아이고, 아이고 있잖아. 아이고 이 좋은 날이 무슨. 아이고. 아, 뭐 다른 일 구해봐야죠. 이거 장사 못 자고. 문 닫고 지금 당장 꺼지래요. 아이고 참.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무슨. 고마. 액땜했다 생각하소. 이거 진짜 저 주시는 거예요? 진짜. 네?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제가 어제 안 알려줬어요? 이거 매일 아침 체크해줘야 돼요, 재고 걸릴 때. 알아야 될 게 은근 많네요. 모를 때가 좋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802, 둘, 넷, 여섯, 여덟, 천, 하나, 이천, 조려. 보다 나가시네. 저요? 아가씨 정말 귀엽게 생겼네. 언니요? 언니도 예쁘지만 아가씨는 진짜 귀여워. 귀여운 아가씨 다음에 또 봐. 안녕히 가세요. 하나 씨는 귀여워서 좋겠어요. 아니에요. 언니는 엄청 이쁘시잖아요. 저 아저씨 이상하네. 남자들은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완전 느끼해. 제가 입을게요. 일은 잘 끝났어? 시간 엄마 쓸려줬어. 진짜? 나 집 앞인데 지금. 3,500원입니다. 알았어. 그렇게 하자. 5,000원 받았습니다. 현금 영수증 필요하세요? 괜찮아요. 거스름 돈 1,500원입니다. 안녕히 가세요. 이따 봐. 네, 수고하세요. 귀엽게 생겼네. 애인이랑 통화한 건가? 언니. 언니 애인 있어요? 관심 있어요? 네? 저 애한테요? 아니요. 제가요? 아님 말고요. 언니, 밥은 먹었어요? 언니는 앞머리 자르면 더 이쁠 것 같아요. 제가 잘라줄까요? 잠시만요. 언니, 여기 와보세요. 짠! 제가 대학도 미용과 나왔잖아요. 학교 애들 앞머리는 제가 다 잘라줬어요. 개뚱쟁이가 뭐가 다 생겼냐? 살 터지겠다. 우리 오빠 욕하지 말아줄래? 우리 오빠 내 오빠고 내 거거든? 내 거거든? 내 거거든? 미친년다야 싫어. 잡았다 야 니네 그거 들었냐? 뭐? 입안에 김유리 개지래. 대박. 터나와. 진짜? 완전 홀쉣 개쩌르게 미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존나 터나온다니까. 존나 들어. 혹시 나한테 달려들면 어떡하지? 그럼 안 되는데. 나한테 미친년아 야 걔 눈깔 없냐? 걔가 미쳤다고 너한테 들이대냐? 맞아 존나 애자같이 생겼어 씨발. 담배나 사러 가 담배나. 왜 시원니까 보여? 애기 스트로스 하나 주세요. 미성년자한테는 담배 안 팔아요. 네? 저 맨날 여기서 샀는데요? 안 판다니까요. What the fuck 씨발. 야 너 핸드폰 충전한다며 그거나 해. 언니 여기 핸드폰 충전되자. 3,500원입니다. 야, 골룸. 1,000원 있냐? 아, 이 거지 같은 년 진짜. 맨날 허벅지 까면서 아주 1,000원씩 빌리더라. 그래도 이럴 줄 알았다. 원짜리라고 그래. 야, 이따 떡볶이 살게. 30분쯤 있다 오시면 돼요. 1,000원입니다. 야. 미모가 이 정도인데. 레지들이 덥지만 하지 않냐? 아, 진짜 이씨. 작작 좀 해라, 작작 좀. 야, 빨랑 가자. 담대기 한 번 걸린다. 병신네, 진짜.
입에 대걸레를 물었나? 뭐? What the fuck? 대낮부터 어디서 욕짓거리야 이 씨발. 그리고 이 시간에 학교 안 가고 왜 여기 와서 담배를 찾고 지랄이야. 눈에 뵈는 게 없나 본데 교복이라도 갈아입고 하지 싸가지 없게. 저희가 뭐 어쨌다고요. 어이 지금 저희 학교 가는 길이에요. 맞아. 야 늦겠다. 빨리 가자. 학교 가는 길이지. 빨리 가자. 앞으로 어른들 앞에서는 입 조심해. 피곤하니까 그만 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놀라셨죠? 아, 저 원래 이런 애 아닌데. 아, 덥다 더워. 형, 그 말 아직 있네. 말? 무슨 말? 형이 나 기다려줄 수 있다. 내 일이 항상 누군가의 선택을 기다리는 건데 고작 21개월을 못 기다리겠냐? 혹시 다른 사람 생긴 거 아니지?
누아 씨. 전두환 씨!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나왔습니다! 전두환 씨 어머니 되시죠? 예. 어떻게 된 일이에요? 생전 자리를 비운 적이 없는데 불은 켜져 있는데 안에 없어요. 일단 문을 따보시죠. 전두환 씨 소유지이기 때문에 저희는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이게 뭔 일이래? 전아. 채무자 전두환은 채권자에게 지불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음. 따라서 서울지방법원은 채무자의 재산, 물건, 권리 등 법률상의 처분을 금지하고 이를 확보하고자 강제압류를 집행한다. 헌법 제496, 497조항의 근거, 채무자의 의사나 저항을 무시, 배제하고 진행할 수 있다. 일단 무조건 챙겨 알았지. 야, 근데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돼? 야, 귀신아. 어차피 이거 네가 받을 돈이잖아. 빨리 챙기라고. 야, 이거 어떻게 열어? 아, 나도 몰라. 일단 그냥 빨리 챙기고 지나. 아유, 씨. 아저씨, 그것 떼면 곤란합니다. 계속 이러시면 공무 집행 방해입니다. 점주, 전두환과 본사 간의 계약, 프랜차이즈 표준 약관, 상품 매입 조항에 의거, 매장의 모든 물건들은 본사에 귀속되어 있으므로 압류할 수 없다. 따라서 본사는 서울지방법원의 법률상 처분에 대해 무효를 선언한다.
For Ron Short, declaring personal bankruptcy last year after his business went bad has been awful. For Ron Short, declaring personal bankruptcy last year after his business went bad has been awful. For Ron Short, declaring personal bankruptcy last year after his business went bad has been awful. For Ron Short, declaring personal bankruptcy last year after his business went bad has been awful. In Afghanistan, just becoming a mother is one of the most dangerous things for a woman. In Afghanistan, just becoming a mother is one of the most dangerous things for a woman. In Afghanistan. 어서 오세요. 뭐 드릴까요? 딥불 하나만. 저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보면 몰라. 빨리 하나만 줘. 아, 그 신분증 없으면 못 팔아요. 아, 같은 처지에 왜 그래? 어? 아, 그냥 넘어가자. 야, 지금 씹냐? 어서 오세요. 아, 씨발 장난하냐? 너 어디 학교 다녀? 너 광진고 다니냐? 아닌데요. 그럼 용인보고 다니냐? 아닌데요. 까고 있네 새끼야. 내가 너 학교에서 봤거든? 아닌데요. 아, 너 몇 학년이야? 저 학교 안 다니. 아, 그만해라 이 새끼야. 너 내가 복도에서 봤다니까. 23살인데? 지랄하지 마 새끼야. 씨발 좆도 많이 처먹었네. 나이 값 좀 하세요. 존댓말하고 지랄이에요, 병신아.